박경태 광부님이시고요. 박경태 광부님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고 AI 엑스퍼트로 계십니다. AI 엑스퍼트 오브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프린시플 엔지니어라고 하네요. 지금 옆에 자리에 한번 모실 테니까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경태 광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켜져 있습니다. 나오는 거 맞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태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 회사 홍보도 좀 하고 저희 이제 아무래도 그 전형적인 저희 산업 AI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오셔갖고 좀 힘이 되면 네네 마이크 봐도 될까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했고요.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또 질문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앞에 앞서서 약간 말씀을 나누는데 디스플레이에 AI가 도입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저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랑도 뭐 협업할 포인트가 되게 많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가져왔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된 영상 시청하시면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영상 보시는 게 제일 네. 좋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네, 일시정지 눌러진 것 같은데 다시 눌러 마우스로 올려서 지전이 닿는 모든 곳에 디스플레이는 존재합니다. 무한한 세계를 연결하고 보여주는 창 상상해보세요. 디스플레이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더 얇고 가벼운 평판 디스플레이로 IT 시대를 선도하며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랜 기술의 축적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OLED 시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신기술과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성장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변화와 도전은 언제나 사람을 향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공정기술, 혁신적인 제품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창의와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도전정신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제품들을 만들며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선 기술력과 높은 생산성으로 중소형 OLED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만 2천여 명의 임직원들은 4년 연속 3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국가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삼성 디스플레이 리서치를 건립해 연구개발과 영업 마케팅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 생각하며 고객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인간의 모든 감각을 디스플레이에 담는 기술, 새로운 차원의 화질로 초대형 TV 시장을 주도할 QD 디스플레이 기술, IT 기기의 디자인 혁신을 이끄는 플렉시블 기술 등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로 디스플레이의 미래로 향합니다. 첨단 기술과
정보가 융합되는 초연결의 시대. 모든 연결의 핵심 디바이스로 진화된 미래의 디스플레이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일상의 풍경을 변환시키며 모두가 꿈꾸는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로 보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연결합니다. 와, 영상 예쁘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이제 PPT 이제 네. 예, 저는 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박경태라고 하고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I 익스퍼트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갑자기 옛날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2005년도에 세계 최초 40인치 AMOLED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요코하마에서 발표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자신 있게 열심히 했는데 최근 모습도 엄청 멋있으신데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잠깐만 자랑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한데 다음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페이지. 네, 예, 다음 페이지 좀 왼쪽은 제가 만든 페이퍼고 오른쪽은 이제 미국 제가 그랜티드 페이퍼 US 페이턴트라고 이제 특허 이제 된 것들이 이제 했습니다. 이제 좀 자랑이고요. 몇 개세요? 아니, 예, 세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고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자랑 한 번만 네네. 더. 다음 페이지 죄송한데 다음 페이지 가능할까요? 네, 한 번만 좀 시간이 없어서 자 레이티스 어워드 그래갖고 뭐 좀 자랑하자면 작년에 제가 산호세에서 이런 저희 회사 뭐에서 상도 받았고 며칠 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상인가요? 왼쪽에는 이제 산호세에서 디스플레이 인더스트리 어워드 그래가지고 그 SID라는 그 디스플레이 그 제일 큰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코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기술 좀 약간 인정 받아가지고 아우, 네 대단하시네요. 이건 며칠 전에 좀 받았는데 네네. 지금 플렉스 되겠습니까? 아 네네. 이건 이제 그 애니얼 어워드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상 받는 건데 매뉴팩처링 이노베이션 해갖고 이제 AI 관련된 거예요. AI를 적용해서 예, 예. 그 디스플레이 생산의 이노베이션을 가져왔다.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다행히 브론즈인데 제일 낮은 등급이 그래서 아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결국 턱걸이로도 네. 받았어요. 네. 한 개만 자랑하신다고 지금 세 개째 예, 자랑하고 예. 계시긴 하는데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시간이 없는데 네. 예, 다음 페이지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CES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왼쪽 보시면 저렇게 접기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쳐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접었다가 펼칠 펴다가 때는 늘렸다가 예, 이렇게 해갖고 한 거를 이번에 새로 좀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시면 혹시 좀 볼 수 있고 네. 당장 뭐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기술력까지는 왔다. 그래서 오. 되게 작게 갖고 다녔다가 네네. 넓게 쓰고 이렇게 네네. 하는 앞으로 이제 곧 이제 쓰게 될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아 저도 갤럭시 빨아서 언젠가 쓰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네. 네. 저는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네. 속도가 빨라서 네. 다음 페이지 네네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하나만 접지만 실제로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뭐 접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 CES에서 나왔고 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죄송한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막 추상적인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표하는 건 real world.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약에 애플이라든지 갤럭시를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실제로 적용된 어떤 사례들을 논문 발표된 걸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좀 참고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AI analysis of HOP circuit failure and improvement인데. 요게 좀 다음 페이지 해보면 근데 사실 별거는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페이지 이게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차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힘든 추억이어가지고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인데 이게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반도체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가끔이긴 한데 얼룩들이 있는 이런 제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못 찾겠어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근데 정말 날고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을 잘 못해서 얘기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베트남에 있었는데 베트남에 검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모델은 별로 없고 어떤 모델은 심해요. 막 그런 유의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럼 모델별로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이게요, 이 설계 파라미터가요, 관련된 설계 파라미터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어쨌든 가로줄 형태의 얼룩이라면 가로 형태에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를 조사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누구도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막 나서지도 못하고 파라미터가 대략 몇 개 정도 됐나요? 한 그때 제가 처음에 모았을 때는 한 1000개 정도 됐고요. 그걸 그냥 진짜 네로우다운 했을 때도 한 400개 정도. 수백 개 정도. 예예, 수백 개 정도인데 예예요. 이렇게 탁 찍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AI로 하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는 이게 뭐 엑셀로 치자면 여기가 한 몇백 개가 있고 여기는 모델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점 하나하나가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딱 보시면 많이 보신 거죠. 애플 제품, 폴더블 뭐 이런 거, 뭐 클램쉘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와치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파라미터들을 분석해보니 다 같지는 않네요. 뭔가 좀 다르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뭔가 AI 아날리시스를 하고 싶은데 그냥 넣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그래서 어떤 기법을 좀 이용했냐면 죄송한데 전 페이지 이 데이터를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약간 좀 생성을 좀 했어요. 만약에 가상의 어떤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면 이것들을 한 천 개 정도로 가상의 데이터를 착 만들어서 AI를 넣으면 좀 돌아가거든요. 지금 그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가상의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가상의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를 그냥 테스트를 해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마치 이제 지금은 저렇게 점점점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밖에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제네레이트드 돼서 네, 한 네. 상태에서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에 넣기가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여기서 컨디셔널 게인이나 베리에이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 뭐 여러 가지를 사실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 데이터 분포하고 생성한 데이터하고 같은지 다른지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데서 이제 통계학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explainable AI 이런 걸 이용해갖고 예요 예 이렇게 좀 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단순 뭐 베이지어 네트워크 어널리스 이용해갖고 어떤 설계 파라미터가 관련 있는지 막 분석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ALE라고 하는 어떤 Explore AI 써가지고 이런 걸 딱 보시면 확실히 관계 없는 거죠. 요 파라미터는 진짜 원인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보니까 여기서 쓰고 있는 이런 파라미터들은 이런 분량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라고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떡하죠? 당연히 안 믿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서 좀 다행히 요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실험이 가능했어요. 다행히. 안 그랬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다행히 실험을 해봤더니 즉시 이 얼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저한테 야 내가 이거를 10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눈앞에서 사라진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나요?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설계적인 어떤 설계적인 예, 예. 디펙트를 그 문제를 찾았다는 말씀이신 문제가 거죠? 문제가 바로 그 눈앞에서 개선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고민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자신 있게 뭘 데이터 그 가상 기기를 제네레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한 기기를 제네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AI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대단한. 하나가 아니고 이게 여러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네네네. 자신 있게 발표했던 거죠. 예예. 그래서 최소 3개. 그래서 네네. 이제 물론 밑에 후보들도 있었는데 제가 3개에서 딱 잘라서 요걸로 좀 개선해 주세요.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대단하네요. 예예. 예. 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사람 속에 이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하나의 원인에는 하나의 루트 커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네네네. 좋은데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발생했 예예 네. 하면 좀 다들 자신 없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 마스크를 바꿔야 되는데 뭐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좀 힘들어 하고 하니까 네네네. 네네. 이런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XAI인데 Automatic Failure Analysis인데요. 얘 보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이제 점점 디스플레이가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터치도 되고 카메라도 들어 있고 핑거 요것도 리드아웃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옛날에는 터치를 따로 만들어서 딱 갖다 붙였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제 디스플레이 만들 때 터치까지도 같이 만들어요. 터치 패널을 별도로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터치가 들어간다는 예, 말씀인가요? 예, 제작할 때 그 다 이제 만드는 걸 완전히 바뀐 지 꽤 됐고요. 네네. 그렇게 됐는데 다음 페이지.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분량이 없는지 없는지. 네네네. 근데 터치는 좀 검사가 좀 되게 터치 이런 것도 이제 해봐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네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분량 검사는 뭐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스크린 딱 띄워가지고 어 네네. 이거 화소 문제 이거야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터치에 관해서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터치에 대해서는 막 좀 되게 막 신호를 넣었다 뺐다 막 하면서 아, 막 이런 네네. 터치 신호를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객사마다 다르겠지만 터치 관련된 검사 파라미터가 만 개 정도 된 만약 예를 들어서 만 개 정도 되면 그걸 어떻게 담아? 이제부터 막 사람이 막 그런 걸 데이터 보면서 찾는데 되게 시간이 막 오래 걸리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은 AI가 잘합니다. 아, 오히려 AI가 더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여기서 보면 이제 PC 1, 2에서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게 거의 만 개를 이렇게 컴프레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야 보니까 어쨌든 이런 그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explainable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AI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확실히 사람들과 엔지니어가 납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의심되는 어떤 공정들을 야 얘예요 얘 이번 이 분량은 얘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요즘 양이 좀 많아요. 네, 다음 페이지에 좀 되게 감미롭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네네네. 다음 에너지 컴바이닝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좀 이용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처음에 만들면 그냥 아모포스 실리콘이라고 해서 비정질 상태가 있는데 혹시 엑시머 레이저 어디 많이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그 피부과 가면 전 뺄 때. 아. 근데 팍 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아, 지난달에 받았어요. 제가.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그 공정을 가면.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걸로 변하게 돼요. 네네. 근데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아시겠지만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게 화면을 디스플레이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의 품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품질은 안타깝게도 이 레이저의 그런 품질에 따라 그렇죠. 어떤 고르게 쏴지는지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복잡해서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게 되게 좀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걸 이제 선배님들은 내려가시고 네네. 다음 페이지. 네 여기서도 이제 논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강화학습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 레이저를 그냥 단순하게 쓰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이용하려면 레이저를 약간 최적의 레이저로 여러 가지 레이저를 결합해서 써요. 근데 되게 비선형적이다 보니까 어떤 레이저가 어떻게 돼야지 최적일까 되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이제는 그런 네. 것들은 네. 선배님들이 하시지 않고 이렇게 네. 강화학습을 통해가지고 어떤 품질이 되게 좋으면서도 네. 수명도 좋고 네. 막 그런 조건들을 AI가 찾아줍니다. 아, 그러면 품질에 대한 그런 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나요? 파라미터 값으로든 뭐가 됐다. 그게 단순하지 않고 좀 여러 개가 좀 네, 복합적이긴 한데. 복합적이어서 좀 그래서 좀 복잡했는데.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는 네.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해서 네네. 어떤 조건이 가장 최적이고 저렴한 상태인지 네네.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줍니다.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면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 딥러닝에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데이터를 모델에다 넣어가지고 그 모델이 뭐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 10만 장, 강아지 사진 10만 장을 입력했을 때 새로운 사진 갖다 보여줘. 그러면은 이게 고양이일까 강아지일까 분석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그게 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고를 집어준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AI 모델이 스스로 조정해 가면서 그 골에 점점 더 가까이 도달해 나가는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그 게임 같은 데에서 슈퍼마리오 게임 시작점 여기 있고 끝점 여기 있고 네가 알아서 해서 끝점까지 가봐. 이걸 강화학습으로 돌리면은 얘가 뭐 키보드로 치면 앞도 눌렀다가 뒤도 눌렀다가 점프도 눌렀다가 뭐 버섯 만나서 죽다가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그 골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
품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변수들을 조절해 가면서 레이저들을 복합적으로 예, 뭐 조절해 가면서 그걸 골을 달성했다. 거죠. 어떤 레이저를 어떻게 써야지 그 목표를 도달할까? 가장 좋은 퀄리티가 나오나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네네. 되게 재밌네요. 예,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아, 저 예. 사전에 PPT 받아봤을 때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는데 역시 예. 설명을 곁들이니까 예, 예. 네. 좀 역시 좀 네. 설명을 좀 들으시면 네, 예, 다음 페이지 마스크 디펙을 이제 슈퍼바이즈 컨스트럭티브 러닝 이용해 가지고 좀 그런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더스트리얼 케이스 보면 다음 페이지 여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RG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증착을 해야 이렇게 화면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 OLED는 어떻게 하냐면 FMM이라고 하는 마스크라고 해요.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이용해 갖고 어디에 레드가 증착이 되고 어디에 그린이 올라갈지 결정을 해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계속 쓰면 이 마스크에 계속 묻거든요. 그래서 네네. 세척을 막 해주고 막 해줘서 이제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네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검사 이미지 검사는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 너무 흔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좀 갖고 온 거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 마스크인데 여기 보시면 저 B 에어리어 보면 여기가 약간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척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러면 이제 할 거 뭐냐면 AI가 할 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량 중에 어떤 거에 가장 가까운지 분류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그 젊었을 때는 그 검사 전문 여사원들이 앉아서 맨날 앉아가지고 현미경 망원경에 네. 돋보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네. 막 이거 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이렇게 AI가 하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딥러닝을 합치고 네네. 동시에 이제 슈퍼바이즈 컨스트럭티브 러닝 이런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보면 훨씬 더 구분하기 쉽게 네네. 그렇게 AI를 막 발전하게 됩니다. 네. 네, 좀 이건 되게 일반적인 거라서 네. 좀 한번 갖고 와봤고요. 아주 낮게 본다면은 예, 아까 예. 요 이미지에서 이런 오류 자체는 전형적인 비전 AI로 그렇죠. 이거 오류 발생했어라는 걸 캐치를 하는 거고 네.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뒷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합해내면서 찾아내는 모델도 또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네, 그거는 예, 오늘 준비 못했는데 예, 따로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는 논문인데 한번 볼까요? 어디 시간 좀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예. 예. 이게 보면 혹시 폴더블 요쪽 보시면 혹시 딱 열었을 때 여기 보면 카메라 홀이 다 있잖아요. 폴더블은 카메라 홀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이는 대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 그래요. 어떤 특정 부분은 디스플레이가 되긴 하지만 반투명해요. 그래서 뒤에 카메라가 숨어 있는 거죠.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실은 딱 듣는 순간 뭔가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얘처럼 깔끔하게 구멍 뚫린 게 아니고 뭔가 반투명하다. 반투명하다는 뭐 구멍이 넓게 뚫려 있나 뭐 그렇게. 뭔가 예. 예, 좀 메쉬 형태로 있어서 네. 이제 마치 카메라 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그거를 마치 그 디스플레이 홀을 좀 나타낸 건데 요 홀 밑에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요런 마치 이게 슬릿이 있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서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똑같은 현상이 우리 제임스 웹 아시죠? 네네. 제임스 웹 보시면 요게 다리가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아시죠? 얘 네네. 때문에 이렇게 디프렉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번짐 현상이 예, 일어난다는 예. 거죠. 예. 얘도 이렇게 있으면 빗번짐이 네. 일어나는 게 똑같은 현상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언더 카메라도 똑같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자연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마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등 같은 걸 찍었을 때 이렇게 번지게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빗번짐을 만약에 수치화를 하고 싶다. 얘가 정말 보기 싫어요. 막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할까 되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좀 AI를 이용해서 좀 더 네. 수치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잘 넘기셨고요. 네. 그래서 수치화를 할 때 해보니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KNN 간단한 K-means 클러스터링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해봤더니 정말 사람이 이건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해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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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고요. 요거랑 요거랑 막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수치화를 하고 싶을 때 요 두 네. 가지 파라미터, 수많은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것만 네. 이용하면 좀 더 우리가 할 수치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사람이 다 하면 좋겠지만 네네. 요즘은 이렇게 AI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떤 수치화를 한다든지 표준을 만든다든지 네네. 그런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피처 임베딩을 통해 가지고 전형적인 그냥 피처백도 뽑아서 클러스터링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이 실험을 무진장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통적인 이렇게 그런 기법을 이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synthetic dataset. 그러면 잠시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야 빗번짐 있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야 빗번짐 있잖아. 혹시 이거 뉴럴넷으로 보정해 주면 안 돼? 그런 생각 다 합니다. 좋죠, 그죠? 네네.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쨌든 뭐 이렇게 뉴럴넷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이용하면 여기서 이제 빗번짐 이렇게 발생하면 안 번짐으로 리스토레이션 하면 되겠네. 뭐 이런 거 기본 컨셉인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이미지셋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죠?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형태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빗번짐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런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AI로 빗번짐 하나 만들고 보정된 거 만들어서 뉴럴넷 학습해야 되는데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신세릭 해서 제네레이션 할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정말 이거는 얻기 힘든 이런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마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갖고 이렇게 신세릭 플라이어를 가상의 빗번짐을 만든 거죠. 네네. 그 여러 가지 그 기존의 CAE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서 하면은 진짜 리얼 플레이어, 그러니까 리얼로 찍은 거랑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뉴럴넷을 학습시켜서 하면 보정하는 뉴럴넷을 카메라 안에 넣을 수 있다. 네네. 이런 내용.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 일반에 잘 찍힌 사진들의 가상으로 빗번짐을 일부러 합성을 시켜가지고 원본 사진과 그 빗번짐 사진을 둘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빗번짐 사진에 들어가서 역으로 원본 사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거죠. 네네. 저희 얘기를 잠깐 껴넣기로 제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 또 어떤 대기업에서 카메라에서 배경에 있는 물체 지워주세요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들어가 있을 텐데 여기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특정 사진에서 배경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지워주세요. 특정 사진에서 배경에 있는 저 물체 지워주세요. 이런 거를 위한 데이터셋을 준비해달라고 저희한테 먼저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제안을 했던 게 그러면은 일부러 사진을 똑같은 각도 똑같은 구도로 카메라를 놓고 일부러 찍어서 뭐 사람이라고 치면은 그 사람이 있는 사진과 동일한데 사람만 빠지고 똑같이 찍은 사진 그렇게 그걸 한 페어로 해가지고 배경이 뭐 순간 뭐 바람이 흔들려서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보정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 저희가 역제안에서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같은 원리로 거의 유사한 거라고. 네네네. 신기하네. 네네. 그냥 이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발표해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텔렉스타에서 말씀드린 피처 스페이스 툴 이제 감사합니다. 예, 그거 사례 중에 제가 딱 되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엣지 케이스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데이터셋 뭐 리얼 월드에서는 데이터 많은 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해요. AI가 하든 누가 사람이 하든 잘하지만 이렇게 엣지 케이스 같은 건 정말 항상 문제가 되고 다 관심이 많거든요.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셀락스타에서 잘 분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AI 관심 많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잠깐 보셨지만 CRT부터 만들었잖아요. 그 배불뚝이 그만큼 전통적인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 그걸 많이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트릭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데이터 센트릭보다는 오히려 아주 스파스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걸 뽑아내는 거 그런 게 AI가 많이 도와주고 그게 정말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려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아웃트로 영상으로 그럴까요? 네네. 어쨌든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되게 기본적인 AI고 통계 기법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 최신 기법만큼이나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건 아무도 AI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되게 유연한 그런 생각으로 AI를 접목시키는 기술, 네. 능력 그런 네.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게 좀 어떻게 잘하면 그 산업 AI에 많은 좀 도움이 되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뒷부분 영상도 혹시 준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네. 아, 네네.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 해야 되니까. 네네. 타이틀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긴 한데. 이건... 네네. 하여튼 이게 땡큐. 아, 땡큐 슬라이드. 네, 땡큐. 아, 이게 이 발언이 정말 어렵네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서 가질 텐데 질의응답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오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을 그럴까요? 네, 앉아 계시면 앉아 계세요. 네네. 네, 저희 AI 커뮤니티 홍보를 하고 또 후원사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커뮤니티 채팅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AI 사업 개발이라고 치고 들어오시면은 채팅방에 계시죠, 수석님? 저희 카톡 채팅방에 들어 계시죠? 네,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서도 디스플레이나 뭐 AI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는 자유롭게 물어보시면은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답변을 많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활발히 해주셔야지 저희도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모임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시고 또 메인 스폰서를 해주신 모두의 연구소에 대해 모두의 연구소 소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연구소 말씀.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소개드리면은 저는 모두의 연구소 현재 커뮤니티 매니저를 맡고 있는 신태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뒤에 또 예정되어 있는 즐거운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제가 좀 짧게 빠르게 저희 프로덕트 관련해가지고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보면은 현재 모두의 연구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를 잘 이루고 있는데 저희 모두의 연구소가 현재 내일 배움 클래스라는 또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초대 커뮤니티답게 맨 처음에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다가 저희가 교육 사업 쪽으로 이제 확장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면은 일단 외부에서 되게 쉽게 사전 지식 없이도 본업에 있어도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바로 QR 체크 한번 해보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또 모두의 연구소가 또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구직자랑 그리고 또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계시는 또 인사 담당님들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또 채용 플랫폼이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좀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하나 계열들 그리고 효성 그리고 기타 이제 굉장히 좀 멋있는 또 이제 스타트업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모두의 연구소에서 또 활동을 하고 성장을 하고 싶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또 기업에 대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가장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모두의 연구소는 저희가 또 커뮤니티 하면 꽃 하는 게 저희가 플립스쿨이랑 또 랩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자꾸 느낌이 오겠지만 결과물 위주로 일단 만드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뭐 논문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대회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뭐 보시면은 저희 시간표에 이렇게 인포데스크 앞에 배치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양한 모임들 진행하는 거를 이따 한번 좀 나가보시면서 확인을 하면 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런 컨퍼런스 룸이랑 저 끝에 미팅 룸까지 해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좋은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립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토론 기반의 스터디 모임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또 약간 좀 다른 곳과 좀 굉장히 다른 노하우로 이제 스터디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달 또 네트워킹 데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양한 현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80% 이상이 다들 현업에서 다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좀 빠르게 좀 소개를 드렸고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좀 모두연구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싶다, 인공지능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은 좀 저희 직원분들 이런 명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끼신 분들께 다양하게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연구소 모두 사랑해 주십시오. 되게 항상 많은 저희도 교류하면서도 정말 좋은 커뮤니티 가지고 있고 거기에 3,000분 이상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커뮤니티도 크고 특히 AI 관련돼서도 모두연구소에서 항상 핵심적으로 하는 게 또 AI 쪽 분야이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모두연구소 그리고 저희 AI 노다지 그 AI 사업개발 채팅방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계속 슬라이드를 저한테 홍보하라는 강요로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QR코드나 그 오픈 채팅방에서 AI 사업개발 검색해주시고 암호는 SELECT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준비한 질문 Q&A 나눠볼 텐데요. 제가 사전 준비된 질문도 있고 제가 뭐 여쭤볼 것도 있는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여기 담당자분께서 뭐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는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이라도 언제든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원래 AI 쪽을 계속 하셨었던 건가요? 원래 디스플레이에 계속 오래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네. OLED 자체를 하셨으니까 AI를 직접 그 공부해서 도입을 하신 건지 어떻게 AI가 도입이 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반도체 회로 쪽을 많이 하고 네. 있었다가 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회로랑 똑같이 디스플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네.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한계가 오기 시작해서 네. 그거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계 기반하고 있는 머신러닝 쪽으로 연결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는 와중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 쇼크가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분석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직접 공부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AI 네네네. 분야에 대해서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 예를 아까도 사례들이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AI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AI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될까요? 확실히 이제. 지금 멀티 디멘전으로 가면 확실히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변수가 여러 개가 생겨야 되는. 네, 그렇게 되면 네. 좀 되게 좀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하시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뭐 내로다운을 해준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고 예, 그런 게 많이 저는 그렇게 하고 아까 봐서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가 전통 산업이라서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업무 사람이 그냥 분류하는 거 A로 분류, B로 분류 뭐 이거는 결함이야, 이 부분은 뭐 이런 거야 이런 거는 단순 반복적인 거는 AI로 많이 대신할 수 있는 걸로 기준을 네.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거 말고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I를 도입한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으신 것 같나요? 그 뭐 제가 어워드도 받긴 했지만 작년 같은 네. 경우에는 최소 100개 이상은 새로운 에어리어에서 발굴을 해서 AI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네. 아, 그래서 AI 관련 연구원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그러니까 근데 그 AI 좀 특징이 좀 있어요. 네네네. 저도 밥만 먹고 AI 원래 한 사람은 아니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필드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네. AI를 살짝 뿌렸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네네네네. 저희 회사도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한 거라고. 그럼 다 원래 자기의 전공 필드가 있는 분들이 네. AI를 직접 학습을 해서 그 필드에 있는 문제들을 이거 AI로 풀면 될 것 같은데 도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 말씀인즉슨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 전공 분야가 있으시고 AI를 얹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다, 가장 예, 많다라고 예.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셀 수도 없겠네요. 몇 분이 그 AI 분야 쪽을 하시는지. 그렇죠. 근데 예,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양성도 계속 저희가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잘 아시겠죠. AutoML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전환이 되고 여기서 셀렉스사에서 개발하신 그런 어떤 데이터 애널리스 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다 그 누군가 한 명 총대를 들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거 토크쇼를 거의 10번 가까이 진행해봤는데 네, 한 분 총대를 드시면 한 분씩 계속 나옵니다. 마이크 혹시
네, 두 분, 두 분, 세 분 막 계속 나오는데 맨 처음 손 들어주신 분이 뒤에 계신 분인데 마이크 전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굉장히 잘하시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뽑고 필요합니다. 네네. 아, 네. 네. 아, 네. 다름이 아니라 그 지금 보여주신 게 다 성공 사례로 보이는데 혹시 AI를 적용했는데 의미가 없었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지. 그럼 많습니다.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워킹 하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 워낙 많이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손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거 안 되네? 라고 하는 것도 인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나오겠죠. 뭘 어떤 데이터 accuracy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more information 아니면 우리가 진짜 아니면 이 기술을 또 다른 쪽에 혹시 여기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실패가 굉장히 인포메이티브하고 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누르십니다. 아, 예, 예. 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제조업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배포하는 것까지는 많이들 성공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페일한다라는 통계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서 왜 뒷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MLOps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기 했던 익스펙테이션보다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러냐면 너무 잘 아는 건데 데이터 시프트일 수도 있고 이제 설비 만약에 어떤 설비를 어떤 버추얼 메트로로지 같이 뭐 예측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설비가 사람 생명체 같아요. 계속 변하고 유지 보수도 해줘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컨티뉴스 러닝으로 많이 좀 대처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이제 AI를 모니터링하는 AI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AI 모델도 또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시프트도 계속 보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회사에서 AI를 제일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단독 머신 러닝을 단독 머신으로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요즘 상태 안 좋으니까 이 친구 리트레이닝 그래서 이제 상위 AI가 커맨드를 날리죠. 리트레이닝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근데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아, 네.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그 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신 게 저한테 되게 임프레스 했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라든지 또는 제일 먼저 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데이터를 그냥 많이 들여다본다 아니면 이걸 통계적으로 본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흔히 또는 제일 먼저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뭐 데이터가 만약 있다면 없는 경우도 사실 더 많은데 아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데이터 센트릭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때는 진짜 아까 그 제일 첫 번째 와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수소문해서 만나보고 베트남 분들 만나서 야 모델별로 수준 차이가 나 그런 것도 이제 만나서 인포메이션을 받은 거거든요. 어차피 인포메이션을 게더링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고 아까 좀 PCA로 맞게 보잖아요. 야, 설계가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인포메이션을 계속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이 타고 오죠. 야, 요거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달리는 거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그래서 예, 뭐 실패 사례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네. 저쪽에도 또 질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MLOps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는데요. Ops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적으로 이제 플랫폼 같은 것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MLOps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이라든지 뭐 이제 좀 페인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이게 딱 보시는 순간 뭔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MLOps라 하더라도 뭐 얘를 얼마나 주기적으로 뭐 마니터링 할 건지 아니면 제가 그 상위 AI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을 AI로 할 건지 통계 기법 베이스로 할 건지 막 그런 디시전을 좀 하는 게 좀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만큼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저는 항상 아 이거 어려운데 반대로 이거 기회인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저는 좀 너무 다양해서 고통스럽지만 기회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저는 인공지능 쪽으로 석사 과정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AI 모델을 설계하실 때 혹시 자신들만의 모델을 설계하는지 또는 관련된 태스크 중에 이제 소타인 모델을 가져와서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는지 이런 쪽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빨리 적용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 가져다가 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 항상 이 태스크가 조금 달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외부에 공개된 학회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디피케이션 해갖고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되게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거. 저작권 특별한 경우에는 특허로 출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특허로 출원 몇 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인사이드에서 그냥 블랙박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에 학습시키기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아주 브로드한 범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맞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트릭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든 되게 불완전한 데이터에서 뽑아내는 게 스킬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좋은 데이터, 확실한 데이터.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한 그 데이터는 데이터 수가 굉장히 적지만 거의 확실한 데이터였어요. 1년 동안 쌓은 그 knowledge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네레이션 해도 그 리스크가 적은데 좀... 항상 그 발표하신 건 다 똑같은 문제점 저희도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벨을 달아야 되는데 뭐 셀렉스사에서 많이 네네. 하시는 뭐 근데 여기서도 툴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요? 네네, 뭐 툴로. 아니 뭐 사람마다 기준이 이게 약간 시프트 하는 거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비슷한 거를 다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필터링 다 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네, 비슷한 걸 저희도 하고 있지만 뭐 좋습니다. 여기 제가 써봤는데 셀렉스사가 좋은 걸로. 네. 저희랑 어떤 거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그건 어떤 좀, 걸 준비를 안 되나요? 그거는 좀 나중에 오픈. 네, 그거는 나중에. 네, 그거는 공개가 어려운 걸로.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이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 한 개 일단 한번 뽑아 주시겠어요? 뽑아 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사전 질문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질문이 이렇게 많았나요? 네. 근데 사전 질문 특성상 되게 강의 내용을 보기 전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 범위가 되게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AI가 적용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면 AI가 산업에 전반적으로 막 도입됐을 때 특히 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AI 도입을 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갖고 계신지 오히려 많이 적용됐을 때 우려되는 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유지보수 좀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로메틱하게 좀 꾸민 그런 프로세스도 있지만 약간 매뉴얼하게 들어간 그런 분야도 있어요. 여전히 이제 모델을 계속 매뉴얼하게 하는 그런 파트도 있는데 좀 힘들어하긴 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게 좀 오히려 좀 많이 페인 포인트인데. 항상 저는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항상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 스텝을 또 준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신 네, 새로운 잡이 생기니까. 네, 새로운 잡이 생기는 걸로.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개만 더 뽑아 주실까요? 하나 더요? 아까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저희 토크쇼 오시면 질문 머신 예.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한 분 계시는데. 그 우리가 요거 끝나고 또 이렇게 토킹 많이 하니까 그때 해도 돼요. 네네.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대에 계속 계시니까 뭐 자유롭게 그때 와서 또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수성님께서 봤을 때 국내 여러 비즈니스에 AI를 도입한 국내외 도입한 사례 중에서 오 이거 브릴리언트하다 했던 게 개인적으로 있으실까요? 어떤 게 있으실지. B2B든 B2C든 B2B. B2B네. 그 제가 그 저는 이제 반도체랑 좀 친하게 지내는데 네. 그 반도체에서도 이번에 그 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제가 말한 그 설치 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설치 스페이스에서 원인을 집어내는 그런 더 것들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분야에서 많이 좀 반도체에서 활용하고 있고 정말 네. 좀 잘하고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반도체 자체, 반도체 설계에 요즘 AI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네, 뭐 설계도 그렇지만 어떤 그런 되게 워낙 프로세스가 네네. 길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탐색해야 되는 스페이스가 훨씬 더 네네네. 긴데 네. 굉장히 잘 하시는 거를 보고 또 유튜브에서도 공격했는데 되게 저도 네. 감명 깊게 봤습니다. 좋은 사례로.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 뒤에 마지막 질문 전달해 주시면. 네. 아, 안녕하세요. 아까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개인적으로 그 이제 반도체 분량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컨티뉴얼 러닝 관련해서 이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경험상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것보다는 그냥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수집이 더 확보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아예 스크래치부터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논문상으로도 아직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트레이닝 네네.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 기법이 좀 더 성능이 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학습을 하셨길래 요거는 조금 네. 아, 좀 테크닉인데 근데 이게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상황마다 달라서 근데 컨티뉴스 러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여러 AI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랑 결합해서 좀 하고 있어요. 대신 장단점이 좀 지금 당장 잘 맞추는 게 꼭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컨티뉴스 러닝을 항상 그 리스펙트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성능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기존의 이력들을 좀 잘 알고 그 기존의 이력들을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 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그렇게 좀 결합해서 쓰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좀 그렇게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네.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좀 안전하더라고요. 저는 네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답변도 열심히 잘 해주신 제 박경태 광부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네트워킹에 앞서서 또 저희가 준비한 아까 그 박경태 광부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던 그 저희 피처 스페이스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네트워킹 행사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피처 스페이스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다음으로. 네, 저희는 셀렉트스타에 대해서 저희가 AI 노다지 할 때마다 항상 저희를 안 드러내 왔어요. 그랬더니 중간부터 계속 들어왔던 피드백이 셀렉트스타에서 뭐 하는지도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지난번 행사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다행히 오늘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All in One Data Platform for AI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을 달고 있는 셀렉트스타라는 회사이고요. 네, 저희는 2018년 11월에 창업을 했고 뭐 국내외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AI를 하실 때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여러 AI 기업들과 기업의 AI 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학생 창업, 카이스트 학생 창업 기업으로 출발해서 책상 4개 붙이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구성원이 100명이 되어서 매달 10일 월급날이 되면은 이제 통장 보면서 이제 한숨이 푹푹 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AI 기업에서도 뭐 추천사도 써주실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경쟁 기업들 중에서 최초고요. 또 한국어 대표 데이터셋인 코코드와 쿨루를 모두 구축을 했습니다. NLP 쪽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많이 아실 테고 또 저희가 직접 논문에 참여해가지고 최근에 EMNLP의 논문도 데이터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으로 그리고 저희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논문도 액셉트가 되고 저희가 함께 공동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한 그 데이터셋의 논문이 CVPR, 뉴립스, EMNLP에도 또 각각 또 액셉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참에 들어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1년에 10개의 팀을 뽑아가지고 그 팀에서 논문을 쓴다는 전제로 데이터셋을 무상으로 구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공개를 하는 걸 하고 있고 open.selectstar.ai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쌓아오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AI 공부하실 때 쓰실 수 있고요. 직접 기업 스타트업이나 대학원 연구실에서 필요한 데이터셋들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유튜브에 최근에 어떤 AI 유튜버 분께서 저희 데이터셋을 가지고 뭐 AI 모델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올리시기도 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트릭 AI, 데이터 센트릭 AI 아까 방격대 광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네. 뭐 벌써 2년여 전이죠. 앤드류윤 교수님에서 모델 센트릭 투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했는데 AI 기술이 공개되고 상향 평준화되면서 모델 중심의 AI를 개발을 하던 것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델 센트릭 AI는 데이터를 고정시키고 어떻게 모델의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개선시켜서 뭐 할까 아니면은 모델의 알고리즘을 개선시켜서 AI를 더 결과값을 높일까 이런 식의 방점으로 접근을 하는 방향이고요. 뭐 학부생분들 정도라면은 딱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트릭 AI는 어느 정도 모델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오토 ML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모델을 고정시키고 내 AI에서 있는 문제를 AI 모델에서 찾아보자라는 접근으로 가는 방법이고요. AI 성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모델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AI 성능의 문제가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찾기 쉽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해결해야 되고 효과적인 데이터를 선택해서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AI를 개발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엣지 케이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내 AI에서 내 AI가 못하는 케이스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걸 내 AI에 반영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서 엣지 케이스 발견하고 데이터 구축하고 AI 학습시키고 이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AI 데이터 AI를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트럴 가정 없이 바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하면은 현재 뭐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뭐 벌크리 딥드라이브도 있고 뭐 AI 허브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도 있는데 뭐 특정 도로에서 특정 시간대에 그냥 이렇게 찍혀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커버리지를 넓게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특히나 서비스를 이미 AI를 만드셔가지고 서비스를 릴리즈 하신 이후에는 AI를 모델을 변경을 한다면 뭐 GPU부터 뭐 메모리 처리 속도 등의 요구사항도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오히려 더 크고요. 서비스 릴리즈 후에 데이터 AI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부분 그 서비스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케이스의 데이터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트릭으로 성능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또는 데이터 플라이윌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AI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좋은 AI 성능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기획을 하죠. 어떤 데이터를 기획 어떻게 해야지 우리 AI가 똑똑해질까? 그리고 그 학습에 필요한 레이블링 대상을 선택해 가지고 큐레이션 하고 네, 그거를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레이블링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AI 학습시키는 걸로 여기서 땡 하고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한 사이클 다 도는 걸로 AI를 끝날 때가 많은데 이제 저희가 또 제시하고 또 앤드류 교수님께서 제시했던 거는 AI 성능 문제의 원인을 학습 데이터의 관점에서 내 데이터셋의 관점에서 찾는 단계를 데이터 분석 단계를 거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자라는 게 저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이고요. 데이터 뭐 분포 분석, 기획, 큐레이션, 데이터 관리 등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렉스타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데이터셋 구축하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업계에서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해드리고 열심히 데이터 레이블링 해주는 회사로 출발했고 그게 현재의 메인 수익 모델이기도 하고 매출 모델이기도 한데 이제는 그 저희가 여러 200개 거의 200여 개 이상의 고객사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사이클을 잘 못 돌린다는 문제를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 이쪽의 구축 서비스를 넘어서 SaaS 툴까지도 커버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트릭 AI를 가장 잘하는 사례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들은 뭐 길거리에서 모델에서 뭐 인퍼런스 값이 났던지 인에큐러시가 발생하던지 뭐 모델 이게 떨리던지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어떤 종류의 에러든 여러 가지 트리거를 달아놓고 그 트리거가 발생하면은 그 데이터들을 다 본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 AI에서 엣지 케이스가 발생을 한 거네라고 하면은 그 레이블링해서 모델에다 학습시키고 이거를 디플로이 온디 에어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AI를 계속 똑똑하게 만들고 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셋 커버리지의 중요성에 말씀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데이터셋인데 도심 도로만 한 3000시간 그 데이터를 모으고 고속도로 조금 골목길 조금 이렇게만 모여 있다면은 그 AI는 무조건 고속도로나 골목길에서는 잘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AI가 마주해야 될 케이스를 데이터들이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클래스별 레이블 통계랑 메타데이터를 보는 것인데요. 이 말이 뭐 예를 들어 내 데이터셋에는 트럭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 트럭은 몇 건, 자동차는 몇 건, 사람은 몇 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레이블 통계를 보거나 아니면 메타데이터, 뭐 이미지 촬영 좌표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시간, 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제공자 연령대, 날씨,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브로 달려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 데이터셋 커버리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 많이 커버를 하고 있나? 를 보는 게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AI 배울 때 첫 주, 둘째 주부터 항상 맨 처음 배우는 개념이죠. 피처 스페이스에 직접 뿌려놓고 한번 내 AI 데이터셋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처 스페이스란 이미지에서 저희가 피처 엠베딩 AI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에 있는 정보들을 한 가지의 256차원에 있는 점으로 1x256의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점들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이미지로 추출하면 하나의 점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추출하면 한 가지의 피처 벡터로 추출할 수 있는데 이게 유사한 이미지들은 각 근처에 위치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이미지는 더 멀리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원을 축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투모 Feature Space Tool for Dataset Analysis and Curation 하고 만들었는데 저희 회사 이름은 셀렉스타인데 툴 이름이 왜 다투모냐? 미국에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는데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저희가 글로벌 나갈 때는 셀렉스타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어가지고 제가 다투모라는 이름으로 글로벌하게 되었고요. 다투모라는 말은 에스페란토어로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에스페란토어가 가상의 인공어인데 그 에스페란토어로 앵무새를 뜻하는 단어가 파파고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번역 AI 파파고고 에스페란토어로 굴러가는 이라는 뜻에 지닌 단어가 볼보, 자동차 브랜드 볼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스페란토어로 데이터의 모든 걸 커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다트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툴에 대해서 기능만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종류를 할 텐데 데이터 커버리지를 분석하고 큐레이션하는 기능 그리고 엣지 케이스를 분석하고 큐레이션하는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이미 이거 한 사이클 돌려봐서 내가 만든 AI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에서 피처 인베딩해서 벡터 뽑아서 올려서 뿌리면 좋고 하지만 아직 그냥 원천 데이터만, 언레이블드 데이터만 쌓여 있다면 저희가 만든 블립 모델 기반으로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 직접 그냥 원천 데이터만 있어도 일단은 한 차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저희 실제 데모 영상인데요. 흐리게 보이지만 여기 버클리 딥드라이브 데이터셋을 분포 분석을 해본 거 볼 수 있는데 위쪽은 밤, 아래쪽은 낮 이렇게 밤에 찍은 사진들, 아래쪽에 낮에 찍은 사진들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쯤에 있는 거는 이제 밤과 낮의 그 어중간한 사이, 다리 밑에 어수룩한데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직접 디스플레이 메타데이터로 있는 날씨 데이터를 이미 태깅을 해놨는데 이걸 통해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니에서는 스노우에서는 저쪽에 밤 데이터에서 비가 오고 있는 것들 데이터들 이렇게 내
데이터셋의 엣지 케이스를 직접 찍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빗물이 앞을 가린 예시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살짝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 양을 드래그해서 숫자를 세보면 대략 200개가 안 됩니다. 빗물이 유리창 앞을 가린 경우의 데이터셋은 자율주행에서는 되게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데이터셋의 양이 거의 8만 개 가까이가 되는데 빗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케이스가 에 대한 이미지가 한 200개밖에 없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한 AI 엣지 케이스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직접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수학적 커버리지가 높도록 큐레이션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그걸 뭐 10만 장 있는데 10만 장 있는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아까도 말씀 나왔던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표 이미지 300장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보면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300개를 뽑아서 직접 내 엣지 케이스를 데이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놀랍게도 여러 대기업에서도 물어보면은 그 모 대기업에서는 사진 만 장, 이만 장에 있는데 그거를 아예 폴더 열어놓고 한 장으로 한 장 한 장 키보드 넘기면서 본대요. 그럼 자율주행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도로 주행만 한 3,000시간어씩 있고 고속도로나 뭐 다른 데가 한 1,000시간씩밖에 없으면은 대부분이 고속도로 케이스만 볼 거 아니에요. 그 양으로 보면은 랜덤 샘플링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유사한 피처들, 그러니까 양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한 클러스터 내에서 한 개씩만 이미지를 뽑기 때문에 내 데이터셋이 어떤 월드 분포를 제대로 커버하고 있나를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가르쳐야 되나요? 네. 데이터 네. 다음 네. 더. 네, 하나 더 눌러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요즘 AI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나라고 제가 되게 놀라웠던 케이스가 이거는 그 AI 허브에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셋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이게 노란색 점이 밸리데이션 셋이고 파란색 점이 트레인 셋입니다. 밸리데이션 셋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저쪽 부분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랜덤 샘플링을 했기 때문이고 이거를 아까 그 피처 인베딩을 해가지고 가장 월드 클래스를 월드의 분포를 대변하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을 선별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 고객사 사례 중에서 우리 실험실에서만 하면은 되게 잘 되는데 왜 항상 그 월드만 나가면은 뭐 크래시가 나든 뭐가 나든 잘 안 될까요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저희 툴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밸리데이션 셋이 거의 이쪽 한 특정 구석으로 몰려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툴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셋을 뽑아줬더니 되게 좋아하시고 이 툴을 이용해서 뭐 활용을 해보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다음을 네, 되네요 또. 네. 그래서 한 가지 또 보여드릴 데모가 모델 매트릭, 내 데이터적으로 내 AI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보는 건데요. 이게 GT랑 인퍼런스 값을 보고 있습니다. GT가 레이블링된 값이고 지금은 인퍼런스 값들만 보고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 엣지 케이스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신호등의 AP 값이 맨 미만일 때 엣지 케이스로 정의를 한 다음에 빨간색 점으로 하고 그 주변에 있는 트레인드 데이터셋 내 엣지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트레인드 데이터셋이 되게 적은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에서 이 엣지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더 뽑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레이블링 하면은 내 AI가 똑똑해질 수 있겠지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의 정의도 다 쿼리 형태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내 AI에서 뭐 모델 매트릭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디텍션 하는 게 AP 값이 0.2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뭐 엣지 케이스로 정의를 해놓고 그 엣지 케이스를 봤을 때 이거는 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이 주변에 있는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얼마나 있지? 부족하네? 그럼 레이블을 더 해야 되겠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현재는 아직은 구현이 안 됐지만 이거를 당연히 액티브 러닝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자동화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해서 어떤 데이터셋을 더 레이블링 해야 되는지 저희가 추천해주는 기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엣지 케이스와 유사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뭐 피처 스페이스에서 뽑아가지고 나는 골목길 이런 류의 이미지를 더 레이블링 해야 되는데 하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뽑아드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S3 버켓 같은데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도 되어 있어서 원천 데이터 이미 가지고 계신 모델이 있다면은 거기서 픽처 벡터를 추출해 가지고 올리면 되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를 저희 서버로 전혀 보내지가 않고요. 그 아마존 S3 버켓에서 바로 브라우저로 불러와 가지고 데이터 유출 없이 피처 스페이스 툴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처 벡터 업로드 기능이 이번 주 내에 출시가 되고 또 대기업을 위해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저희 서버 들고 들어가서 설치해드리는 환경으로도 저희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파 테스트를 모집합니다. 12월 초에 알파 테스터 AI를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비전 데이터를 하시고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데 어떤 거를 레이블링 해야 될지 모르는 곳에서 쓰시면 가장 좋고요. 저희가 알파 테스트 기업 한 10개 정도 모아야지 하고 지난주에 살짝 오픈했더니 대기업 포함해서 50군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오픈을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알파 테스트 저희 케이스에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기업들을 또 저희도 선별을 해서 아예 무상으로 서비스 그 진행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참여하시면은 정식 출시 후에 할인 혜택도 지원해드리고 또 필요한 기능 요청 벌써부터 이런 기능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유맵 말고 유맵으로 차원 축소해 있는 그거 말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파라미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이 많이 있는데 알파 테스트 참여 기업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혜택이 있으니까 저희 셀렉스터 홈페이지나 뭐 여기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로 정세엽 씨 어디 갔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저분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툴이 이제 3월, 4월부터 유료 서비스로 출시가 되는데 마침 또 AI 바우처의 시즌이 왔어요. AI 바우처는 그 최대 AI를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정부에서 최대 3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제 저희가 이 공급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피처 스페이스 툴을 이용해서 가지고 계신 AI의 성능을 더 개선시키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바우처 수요 기업으로 참여해서 AI 바우처도 신청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실행하는 뭐 데이터 바우처 포함해서 여러 바우처 사업을 154건 이상 수행을 해서 뭐 정부 지원 사업은 알잘딱까센으로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달 말에 접수가 마감이 되니까 혹시 AI 바우처는 저희가 정식 출시 이후에도 저희가 아예 엔터프라이즈 모델로 납품을 해드릴 거거든요. 아주 특정 기간에 사용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이 툴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뭐 잘 이달 말까지 지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성능 진단 솔루션이 있고 또 저희가 AI 모델을 만들 때 저희 솔루션을 쓰면서 이런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라고 하면 데이터셋 레이블링이나 수집 가공도 함께 AI 바우처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 바랍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 많이 해봤고 바우처 전담 팀을 구성해서 에자일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처 스페이스를 통해서 내 데이터셋을 들여보자라는 개념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 통해서 들어보자라는 개념 자체는 당연히 학교에서 다 배우지만 이걸 툴로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공개한 게 저희가 국내 최초로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말고는 이런 기능을 가진 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없어서 또 많이 관심 있으시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참고로 만 개 이하의 데이터는 저희가 아예 프리 모델로 풀려고 하니까 학생분들이나 학교에서 쓰시는 분들은 뭐 돈 안 내고도 계속 무제한이 아니라 무한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되면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위를 보기 때문에 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원래 이거 설명을 지난번에는 저희 대표이사분이 하셨는데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하게 돼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 1부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네, 저도 몰랐는데 FST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저 처음 보거든요 이거. 와. 네, 지금 네 이제 진짜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2부에 저희
레크레이션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2부 순서를 진행해 주실 텐데 다시 한번 AI 사업개발 커뮤니티 참여 부탁드리고 누구든지 또 참여 가능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월 중에는 다음 토크쇼는 3, 4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는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유명한 연사님들 또 오늘같이 박경태 연사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더 큰 컨퍼런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회 등으로 일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 저희 안내를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AI의 진심인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성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1부 순서 진행을 맡은 셀렉스타 황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